저희 지금 좀 쉬면서 랜딩님 게임 좀 볼까? 내일 결승입니다, 내일. 아, 스승이 오셨습니까? 스승님! 저 오늘 질문, 오늘 물어볼 거 있습니다, 스승님. 오, 네, 네. 이거 하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스승님! 아, 예. 스승님, 저 이거, 이 눈길이 이거 같이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보기 이거 보는데 이 전략 쓸것 같아가지고. 오, 눈길님이. 혹시 얘가 갑자기 다시 보기 다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줄 알고 녹화도 다 해놨습니다. 녹화까지 다 해놓으셨다고요? 예. 야, 철저하시네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 친구 거의 이거만 쓰더라고요. 그냥 딱 이거부터 하고 아비토 올리는 운영만 하더라고요. 오, 예. 보니까 약간 이거를 최적화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멀티하면서 리버 속셔 쓰면서 이제 아비터.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리버한테 피해만 안 받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저도 딱그 마인드입니다. 근데 예. 랜딩님이 다 잘하는데 전투를 못해. 말씀이 심하시네요, 스승님. 그래도 내일 결승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기를 죽이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잘 하라는 스승님. 의미에서 약간 이제 또 자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막는 법, 안이 돌리는 법은 네. 제가 말했죠. 그 이제 둘르고 이제 트리플 짓고 안에 터렛 하나만 지어놓고 이제 시즈 모드 하나 박아놓고 이제 좀덜 가게 한 다음에 정면만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셔틀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살아갈 순 없잖아요. 에이. 소스도 거기에 투자한 돈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거 한번 경기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 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눈길님이랑 똑같은 빌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제 멸망전 끝나고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랜딩님? 그러면은. 네네. 오. 왜냐면 명망전 제 끝나면은 제 약간 그 인생을 생각해봤을 때 예. 떡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예. 네. 빠른 걸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까 그 눈길님이 했던 그대로 해드릴까요? 좀 빠른 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왜냐면 원래 늦게 이제 오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프로 레벨에서는 로봇가 좀 빠르거든요, 그거보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프로 레벨 말고. 아, 그래요? 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진짜. 네네. 이거 저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군 움직임 어떤가요? 다른가요? 운동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드라군 운동 아주 많이 했네. 아, 드라군이 아니고 그냥 뭐 예. 보디빌더 선수인 줄 알았네.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런 드라군 푸시하는 사람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싸움 할 거고. 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삼드라 타이밍. 아, 제가 이 타이밍에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저 이게 좀 빡세거든요, 지금. 이런 찌르기도 있어요. 잘 막는데요? 아니 이거 누구한테 배우신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돼. 원래 벌처가 나가 있는 상황이 돼야지. 아, 야, 이런 맞네. 갇혀 있으면 토스가 이제 모든 병력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빡센 거예요. 골리앗을 찍던 벌처를 찍던 빡센 거예요. 제가 지금 해야 되는 마인드가 뭡니까? 지금은 이제 벌처가 최대한 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200 차곡차곡 잘 쌓아야죠. 근데 예. 아니 스승님 예? 자비가 없으세요? 아, 아니 그또 스승님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또 상대를 하다가 만약에 눈길님 만나면 상대적으로 또 쉬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이건 너무 못한다고요. 닌자페이님? 야 니가 해볼래 이 새끼야! 야너몇 점이야? 예, 지금 팩토리 좀 빡세네. 많이 셨어요. 지금 하나 나와서 네. 지금 벌처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동선을? 밑에 하나를 몰아내면서 밑으로 나가던가 위쪽을 몰아내면서 셋이 아. 쪽을 나가기만 해서 드라군을 빼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와, 근데 벌. 드라군이 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죽지만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하면서. 거죠. 그래서 삼탱 찌르기 같은 거, 이제 멀티 먹고 삼탱 찌르기 이런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은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테란 분들이 그걸 좀 많이 하던데, 영상 보니까.
아 근데 진짜 1도 안 봐주셨네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초반에 격차만 안 벌어지면 할 만하긴 한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은 결과 진짜. 기대할게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진짜. 네 수고하셨어요 랜딩님 제발. 네 제발 이겨주세요. 네 예. 야 내일 이겼으면 좋겠다. 어 진짜 어. 야 캐리어도 안 빼잖아. 와. 야 영웅을 잡는다고? 영웅을 잡아? 근데 방금 이제 랜딩님 그 봤는데 지금 이 세트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야 이제 그 제자가 경기를 하겠네요. 야 이거도 이제 또 제가 토스전 위주로 계속 가르쳐줬는데 4강 전부터 이거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 마르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꽤 유명했었죠 하얀 눈길 선수의 그런 연습량. 엄청난 경기 좀 끝났으면 여러분 두 박수로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2세트 승자 예측 밖에 기억이요? 2세트 승자 예측 밖에요? 하얀노키 선수는 오늘 스코어상으로 승자 예측 100개요? 그 기회를 랜딩 선수가 지금 잡아낼 것인지 눈키 선수의 그 대결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백스코 솔직히 그 눈길님이 빡세긴 해. 야 그래도 랜딩님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알려줬기 때문에 제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 무난하고요. 로보틱 스카이 다 봤어. 지금 게임하기 되게 편한 상황이야. 종탈 다 돼가지고. 랜덤할파고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드라군 잘짜리 그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해줬거든 마지막에. 자 일단 오. 이 압박을 잘 견뎌야 한번 견뎌. 펑크에 나와서 체험해봤기 때문에 뒤로 좀 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벌처가 최대한 나가면서 흔들 지금 하얀 눈길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상대가 트리플을 좋아! 지키는 시점에 이거 좋아요. 가지고 지독 아주 프로그 잡는 거 좋습니다. 와! 여기 또 들어갔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3셔틀까지 찍었거든. 이 셔틀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안에 털에다 하나만 지워놓고 이제 시즌을 박으라 했는데 일단 하나 박아놨어요. 하나 박아놓은 건 일단 커. 그래도 저 셔틀의 동선을 제한하는 거지. 셔틀이 들어오면 그건 이제 내가 안에 낚아먹는 털에 하나 지으라고 했거든. 개짤마. 개짤마. 자, 이거 내가 강조했거든. 안에 낚아먹는 털에 지어라 그러면서 야! 엄청 공격적으로 뭐야! 경기력 미쳤는데? 와! 야! 야 너무 잘했다 진짜. 와! 너무 잘했다 완벽했다 진짜 경기력.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파엘님도 알파고게 감사합니다. 와 랜딩님 너무 잘했다 진짜. 와. 아 장경용 그 넥서스까지 13분 54초 정확히 거의 14분에 미션까지 성공. 야 마피 목숨까지 멋있다 진짜 좋았다. 자 마키즈 언더캐논도 있기 때문에 와 우승했다. 우승했다. 와 야 우승했네요. 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승 나도 옆에 쓸까? 여기 쓸까? 용이 형 옆에 쓸까? 나도 멋진 경기를 보내준 드라마의 저도 우승했습니다. 89 e스포츠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도 옷 색깔 비슷하거든? 어? 옷 색깔도 똑같아. 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 서겠습니다. 트로피 이제 여기 서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ASL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멸망전 끝났네. 좀 아쉽긴 하네. 어? 아쉽긴 하네요. 야.
브레이카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계속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싶은데 끝나서 너무 아쉽고요. 응원해 주신 많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랜딩 선수도 오늘 날카로운 벌쩍 견제를 보여줬습니다. 냈어요. 우승 소감. 결승 너무 또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 팀분들 또 관계자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설자분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해제했다. 아, 끝난 거야 설마? 그래도 승리를 따내면서 아하! 팀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에서 좀 살짝 기대했거든요. 마지막에 좀 살짝 기대했는데 좀 아쉽긴 하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화해도 못 받아 형들.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야. 어? 이제 즐기게 이제 또 이겼으면 이제 기쁨을 즐겨야지. 지금 내일 올게 여러분들. 내일 오고 이제 랜딩님 방송 하시면은 그때 한번 좀 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왜 언급이 없었는지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디코로 좀 제대로 얘기할게요.